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임장호입니다. 16시 현재 위성 영상입니다.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강원도 영서와 경북 일부 내륙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mm 내외의 다소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50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기압 경도가 작고 비교적 위도에 평행한 약한 흐름이 존재하는 가운데 오츠크해 부근에 위치한 전리저기압은 정체하면서 한반도 쪽으로 약한 온도고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다소 불안정해지겠습니다. 하지만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고 중국 중남부에서 동진하는 기압골과 중국 북부에서 남동진하는 기압골에 동반된 양해 와도가 순차적으로 이루되면서 내일과 모레 지상 기압골의 발달을 유도하겠습니다. 70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입니다.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기압 경도와 온도 경도가 작아 온도 이류가 약한 가운데 오늘은 비교적 건조하겠으나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확장하면서 제주도와 남해상을 중심으로 서풍이 강화되고 남부지방은 점차 수빈력에 들겠고 모레는 중부지방도 점차 수빈력에 들겠습니다. 850헥토파스칼 분석 1기도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에 의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내일은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낮부터 비가 오겠고 모레는 충청 이남지방으로 점차 확대되겠습니다. 모레 제주도와 전남 해안에는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